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을 안마사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 업주와 성매매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업주는 성매매 증거를 없애는 방법을 사전에 교육을 시키는 등 아주 친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방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각 방마다 샤워시설과 이불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마사지 업주 39살 박모 씨 등이 태국인 17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던 업소입니다. 박 씨는 올 6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 강동구에서 태국 전통 마사지 업소라는 간판을 달고 성매매를 알선해왔습니다. 박 씨 등은 관광비자로 들어온 태국인 여성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유혹해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이들은 태국 여성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유도하면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유혹해 단속에 대비해 성매매 증거를 인멸하는 방법까지 사전에 교육시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전문적으로 태국에서 안마사를 불법으로 보내는 브로커가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마사지 업주 박 씨를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불법 취업한 태국 성매매 여성 17명을 강제 출국시켰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